자, 체리사랑님, 환자풍의 진단비 자세히 알려주세요. 뇌혈관 활성은 최초 1회, 하지만 여기는 매년 진단받을 때마다, 예, 매년 진단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뇌혈관 활성은 30일밖에 보장이 안 되잖아요. 30일 이후에 나중에 또 약물치료나 수술이나 진단받았다. 그러면 같은 해인데 30일, 다음 달에 또 30일, 이렇게 보장은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1년간 1회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올해 받고요. 내년에 수술하든 치료하든 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산적진단 진단비에서 또 진단비가 가입 금액만큼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아한 백조님, 산적진단 진단비 뇌, 심장 이외 다른 부위도 진단받을 수 있을까요? 뇌 암도 있고요. 뭐 결핵도 있고 희귀 질환도 있어요. 산적진단 환자로 분류가 된건 많이 있는데요. 보험사에서 판매가 되는 건 지금 현재 산정특례 진단비 뇌혈관 활성밖에 없다가 기사가 이번 달 초부터 산정특례 진단비가 뇌에 심해서 희귀질환과 결핵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보장 범위는 넓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관님, 우리 아이 10살인데 산정특례 진단비가 없어요. 어린애들도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네, 어린이보험이나 성인보험 모두 다 산정특례 진단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 보호망이 저렴하면서 가성비 좋은 쪽으로 추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네, 아시겠죠? 네.